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뉴스 3 첫 번째 네. 뉴스는요. 아, 한국이 코로나 사태에 굉장히 잘 선방했다라고 네. OECD도 인정을 했고요. OECD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치면 통계청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물론 이제 OECD라는 게 비교적 잘 사는 나라, 잘 살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의 어떤 연합체 성격이지만은 네. 주로 하는 일은 그 나라들 혹은 전 세계의 경제 뭐 이런 쪽에 통계를 내가지고 아, 네. 이렇습니다. 이런 기능을 가장 많이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OECD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올해 최고 -1.2% 경제 성장률 혹은 최저로 봤을 때 -2.5% 정도 2020년에 성장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하네. 마이너스니까. 역성장이지만 네. 어쨌든 -1.2에서 2.5 사이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아웃룩이라는 걸 해요. 경제 전망 아웃룩.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일 날 이걸 발표를 했는데 단서 조항을 단 게 이거예요. 코로나의 대규모 2차, 세컨 웨이브라고 하죠. 이게 없는 경우는 한 1.2. 네. 그리고 이게 있을 경우에 2.5 마이너스 성장한다 이런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경은 한국이 특별히 경제 펀더멘탈이 강하고 뭐 정책 이런 게 아니라 네네. 효율적인 방역 조치의 결과물로서 경제 활동이 그나마 네. 가장 활발한 나라에 속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의 추락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물론 소득 감소 이런 게 있을 거고 네. 그로 인해서 민간 소비의 위축이라든지 비정규직 중심의 실업 확대 이거 위험이 당연히 있는데 한국 정부가 가계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비교적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비교적 마일드한 경제 성장의 역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런데 OECD가 이제 볼 때 대규모 봉쇄 조치가 없이 코로나19가 확산을 우리가 이제 방지한 상황 아닙니까? 네. 예를 락다운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미국처럼 전면적인 뭐 집에 네. 그렇지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권했을 뿐이지 뭐 이렇게 뭐 레스토랑을 닫는다든지 이런 건 없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방역의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아,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긴 한데 어제도 50명대 나왔던 거예요. 아, 네네. 그죠?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수도권이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탁 지난번에 예? 국내 감염자 빵빵 쳤을 때 네. 그때 팍 진짜 제압을 했으면 지금 대만은 대부분 그런 네. 상황으로 갔다는 건데. 대만. 네. 이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나 특별히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뭐 비교의 대상이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전 세계는 어떨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2차 확산이 없다 하더라도 올해 세계 경제는 -6% 성장한다. 네네. 그리고 마이너스 세컨 웨이브가 있을 경우에는 -7.6%고 미국은 더 심합니다. 올해 -7.3에서 -8.5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중국은 -2.6에서 -3.7. 네. 일본이 아주 과간입니다. -6%에서 -7.3.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훨씬 좋은 플러스 뭐 2, 3%. 미국만 하더라도 1.9에서 4.1 성장한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야, 희한하다. 내년도 뭐 올해 말에 뭐 코로나 세컨 웨이브 보면 내년도 경제 성장률 굉장히 안 좋을 텐데 경제는 안 좋을 텐데 그게 이제 통계상의 기저 효과라고 하죠. 올해가 워낙 올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이 통계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 지표는 전 분기 대비나 혹은 전년 동기 대비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통계상의 어떤 그 착시랄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뭐 착시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거니까. 그래서 내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비교적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니콜라 대박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어제는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현대차가 이 상용 수소차.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버스라든 트럭. 이쪽으로 아주 집중 육성을 한다. 예. 이런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네. 사실 니콜라가 뭐
상장하자마자 뭐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1억 불 투자한 우리 한화그룹은 뭐 밤사이에 1조를 벌었니 2조를 벌었니 네. 그리고 그런 뉴스를 해가지고 니콜라 사러 들어가자는 우리 댓글들도 많았고 그리고 네. 국내 관련주들도 오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니콜라는 생산 안 했어요. 그냥 할 거죠. 이제. 할 거지, 네. 할 거. 네. 그죠? 그 책, 그 트럭의 그 그림도 뭐 건물로 치면 조감도야. 디자인이야. 근데 우리 현대그룹은 현대차. 실제로 만들고 있죠. 실제로 만들고 있고 버스도 만들고 있고 트럭도 만들고 있어가지고. SUV도 만들고. 네. 2025년까지 스위스에다가 네. 구체적으로 1600대 규모의 대형 수소 트럭을 공급하기로 계약도 체결해 놨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미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현대차 입장에서도 야, 수소는 우리 건데?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며칠 동안 막 그 니콜라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한테 아마 이 소스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기자들이 이제 이런 뉴스를 할 때 네. 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읽어드리면 11월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스위스에 1600대 규모의 대형 수소 트럭을 공급할 예정이고 2018년에 스위스 수소 에너지 기업이죠. H2 에너지와 수소 트럭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지난해 합작 법인인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를 설립한 바도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며칠 전서부터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차원에서 수소를 드라이버로 거는 정책들을 굉장히 빨리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소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게 야, 우리 그 기업들이 어떤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가. 앞서서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미국의 신생 벤처 기업이 글로벌 표준인 것처럼 네. 그죠? 그게 어떻게 경제 규모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본 시장의 규모입니다. 우리 자본 시장이 만약에 미국 뭐 거기에 육박할 자본 시장이 있으면 엄청난 투자가 일어났을 거고 그 투자로 인해서 글로벌 표준으로 가는 그 경로가 굉장히 단축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보세요. 이게 현대차가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 아니에요? 2, 3위 하는 그룹 아닙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생 벤처기업하고도 이렇게 큰 격차를 자본의 힘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이제 그 대기업들, 이런 현대차도 그렇고 그러면 글로벌 M&A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의 유망한 벤처기업하고 합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해줘라. 네네. 그래서 우리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표준으로 가는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큰 대기업들이 좀 해주고 정부도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수소에너지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재료는 좀 여지껏 저 굉장히 크게 저 며칠 동안 일어났는데 네. 좀 살아있을 것 같은 게 운행거리별 전기트럭과 수소트럭의 비용을 현대자동차에서 어제 또 그 프레스릴리즈 했는데 맥킨지를 이용했는데요. 네. 100km까지는 전기차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트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거리 운송을 그렇죠.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셔틀의 개념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노선이 있다. 네. 그러면 100km를 넘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비용의 차이가 수소차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그리고 구간을 운영하는 대형 버스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우리가 글로벌 표준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할 만한 그런 기술력도 있고 산업의 기반이 있고 정부의 정책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수소차의 미래를 우리나라가 좀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우선주 시장이 좀 뜨거운 모양입니다. 우선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선 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주. 뭘? 예? 뭘 줘요? 배당을. 아, 그렇지. 근데 그렇진 않겠지만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돼. 우선적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거 아닙니다. 네. 배당 재원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고 보통주, 본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본주보다 배당률을 조금 더, 배당 금액을 좀 더 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의결권은 없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금리 시대의 대안이 될 수는 있죠. 배당을 착실히 하고 있는 기업을 고르고
그 중에서도 아, 나 배당을 더 많이 받을. 나 사실 네. 뭐 내가 보통주 있다고 뭐 의결권 내가 행사하나?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는 네. 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본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괴리율이라는 단어를 뭐 우리가 많이 씁니다. ETF하고 예, 그 기초자산 가격하고도 그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근데 너무하다, 이거는. 괴리율은 원래 우선주가 좀 싸게 돼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의결권이 없으니까 한 10만 원이면 우선주가 한 6, 7만 원 이렇게 그게 하죠. 통상적인데 네. 어떤 주식은요 이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몇백 퍼센트 더 비싼 주식이 나와요.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네. 어제 상한가를 쳤는데 26만 1,500원이에요. 예. 네. 본주는 내가 얼마인지 뭐 찾아보는데 그거보다 훨씬 낫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지난 2일부터 6거래일 동안 계속 상한가를 쳤어요. 네. 네. 계속 상한가를 많이 치니까 투자 경고를 매겼는데도 또 상한가를 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26만 원이 되는데 이 우선주의 시가총액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3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통상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4,50억 수준이었는데 네.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가 버린 300억까지 간 건데 야, 요거 봐라. 삼성중공업이란 대기업에서 하는 이 우선주에 다 합쳐 봐야 적을 때는 40억, 많을 때는 50억이네. 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 그냥 싹쓸이 해버릴까? 왜? 아니, 뭐, 예를 들면 쭉쭉 올릴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네. 규모 자체 작으니까. 그렇죠.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작년에 적자거든요. 네. 적자인데 배당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배당도 없는 우선주가. 왜? 물론 이제 올해 뭐 적자 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이상 과열 현상이다. 그래서 투기판이 된 우선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우선주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본주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그리고 유동성 때문에 오르는 유동성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기세 상한가가 치는 그런 우선주에 대한 것들은 네. 여러분 나도 우선주 투자를 해서 좀 먹어볼까? 뭐 그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중에 추가 배당을 하거나 우선 배당을 하는 그 주식에 대한 투자는 권장할 만한 일인데 네. 본질 가치에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가격대를 형성하는 투기적인 우선주에 대해서 야, 그 무슨 소리야 김프로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투기주가 될 수 있어 그 대형주가 그런데 그 우선주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이 우선주의 급등 현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어제도 보면 하나그룹의 하나솔루션 우선주 한화 우선주 이런 거 다 상한가였고요. 일양약품 우선주 상한가, JW중해제약 우선주 이런 데들도 상한가를 쳤는데 예전에 뭐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그런 매매 기법도 있었습니다. 상가. 굉장히 큰 위험을 안고 있는 투자이니까요. 여러분 그 우선주의 본질에 위배되는 우선주 네.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겠다. 예전에도 이렇게 우선주들이 막 올랐던 가끔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 그래서 이런 우선주의 이상 과열 현상을 순환매의 마무리 국면에서 나오는 거다. 아, 네. 아 이거 시장 이거 좀 질 떨어지는데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뭐 꼭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네. 이런 특정 몇몇 종목의 거래 없는 우선주 상한가 종목 이런 거를 시세창에 띄워두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지 마십시오. 괜히 마음만 아프고 네. 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착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런 네.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순환매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선주 관련된 뉴스까지 뉴스 3 오늘 정리를 해드렸고요.